다음에 잠자기, 자기. 응? 잠자는 거. 잠자는 것은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7시간 반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7시간, 7시간 자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잠자는 시간 7시간 자면 다 똑같으냐?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푹 자느냐. 응? 완전히 잠을 그냥, 그야말로,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오줌 싸고도 그냥 자는 거예요. 어? 오줌 싸고도. 얼마나 잠을 깊이 들면 내가 오줌 싸고도 모르고 잡니까. 어? 그런 잠으로 잘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그건 그냥 불가능하죠. 어? 그런 깊은 잠을, 그야말로 숙면을 취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숙면을 취하라고 노력을 해야지 말하면. 아까 8시간 자는 거, 7시간, 보통 7시간 반을 자야 되는데, 그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느냐. 이건 그야말로 훈련이에요, 훈련. 어? 잠자는 것은 정말, 제가 지금도 그것만 내가 완전히 그 터득을 못했달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잠 안 올 때가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잠 안 오면 무조건 일어나라. 어? 이제 뭐라면 잠 안 오는데 일어나서 컴퓨터 들여다보고 저거 하면은,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형광 불빛을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 안 오는데 막 고민하고 앉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책을 보든지 뭐 동영상을 보든지 해가지고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있으면 잠이 올 때까지 그 하다 보면 그냥 푹 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은 아주 푹 잠을 자라. 아주 푹 자라. 그 이제 그걸 가지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것들을 기본, 아까 동식, 잠. 이 세 가지 기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면 여러분들 120세 제가 정말 보장하겠습니다. 동식, 잠. 걷기, 만보. 그래. 식. 먹기, 바로 씹기, 100번. 잠자기, 깊은 잠 자기, 7시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나가면 앞으로 120세까지 틀림없이 삽니다.